억만장자 로버트 덜스트가 2000년 LA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촬영 도중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내뱉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재벌 2세 로버트 덜스트가 지난 토요일 뉴올리언스의 한 호텔에서 15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덜스트는 자신의 삶에 대한 HBO 다큐멘터리 더 징크스 인터뷰 촬영이 끝난 후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무심결에 뱉은 말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그는 1982년 1월 자신의 부인 케이트의 실종 사건, 2000년 LA에서 일어난 그의 오랜 친구 수전 범언의 살인 사건, 그리고 2001년에는 텍사스주에서의 이웃 주민 모리스 블랙 살인 사건 등 총 3건의 실종과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받았지만 증거 미흡과 정당 방위로 한 번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He's very intelligent, very cunning. I think he has thrived on the media attention since the trial. 하지만 로버트 덜스트가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용의자라는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15년 전 수전 범언의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사법당국은 로버트 덜스트에게 송환을 요구했지만 뉴올리언스 검찰로부터의 기소 절차로 LA로의 송환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덜스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범언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LA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b Durst didn't kill Susan Berman. He's ready to end all the rumor and speculation and have a trial. 지금까지 덜스트는 세 건의 실종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피해갔지만 자신이 직접 실토한 말로 또다시 체포돼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